제 시의 고향. 도대체 저란 사람이 어떻게 시를 쓰는가에 대한 연대기적 이야기들을 어차피 이런 데서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주에서 저는 출생했고 원주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많이는 안 자랐지만 지금도 저희 외가는 원주에 있고 본가도 원주에 있고 아직도 뭐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원주촌 깨끗해서 이제 거기서 빨래들을 많이 했어요. 빨래를 해서 신빨래 많이 널그렸던 장면들이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까 부모님께서는 이제 고향을 이렇게 떠나서 서울로 오시게 됐는데 저는 이제 남아있었던 거, 남아있었어요. 외야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래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끝내 지워지지 않은 그 기억들이 그 외야문에 관한 그 기억들은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저는 성장을 했는데 굉장히 그때 어린 시절이었지만 굉장히 이 스산했다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서울로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거여동에 살았다라더라고요. 지금도 거여동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일단 서울에서도 외곽에 이제 살면서 아버지 집에 잘 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일도 다니시고 또 엄마랑 이제 주로 지냈던 그러다가 이제 가끔 아버지가 오시기도 했고 저는 끝없이 이제 할머니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있는 시가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기억들을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쓴 시가 그 소풍이라는 시였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주세요. 귓속에 재봉틀 소리가 산다. 야접장에 한방눈 내린다. 재봉틀 소리가 차르륵 차르륵 누워 자는 내 어린 가슴 위로 굴러간다. 엄마가 발 구르는 소리였던 것, 반야신경 구절구절이 흘러가는 소리였던 것, 온 땅과 온 하늘이 맞서는 밤이었을 거다. 양철 한지박에 눈이 쌓이고 플라스틱 챙에 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와 엄마와 재봉틀 소리가 차르륵 차르륵 먼 소풍을 갔던 것, 그곳에서 아주 살았던 것.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일기장 비슷하게 낙서해놨던 것들이 있네. 거기 제가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어났는데 저희 아버지 술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언제 왔는지 모르고 잔 적이 많아요. 아침에 눈 딱 뜨면 그 아버지가 딱 저기 주방에서 담배 물고 이렇게 쌀을 이렇게 씻는 거예요. 담배 딱 모시고 쌀을 씻는데 그래 그걸로 도시락을 이제 싸주시고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저기 근데 우리 아버님 털이 많으셨는데 저 팔뚝에 야 내가 어떻게 죽어도 저거는 잊지 못하겠다. 아까 아버지가 쌀을 씻는데 담배를 태시면서 그 털이 막 숭숭난 그 손으로 쌀을 씻고 저 풍경은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시집에 사부 쪽에 보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몇 편 실었어요. 그 중에 한 편이 아버지의 쌀입니다. 아버지가 쌀을 씻는다. 쌀 속에 검은 쌀벌레 바구니가 떴다. 몸이 잃은 것들은 저렇듯 죽음에 가깝다. 맑은 물에 몇 번이고 씻다 보면 쌀뜨물도 맑아진다. 석유골로 냄비가 보르르 부르고 떨고 나면 흰 쌀밥이 된다. 아버지는 밥을 푼다. 꾹꾹눌러 도시락을 싼다. 빛나는 밥 알갱이를 보며 나는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죽어도 잊지는 않으리
털이 숭숭 난 손으로 씻던 그 하얀 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그때 이모가 미국에 두 분이 사셨는데, 그래서 아 우리 엄마 동생들이니까, 그리고 그 이모들이 다 저희 집 시집가기를 저희 집에 살다 나갔어. 다 살다 나가서 아 내가 무슨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서 하는데 미국에 다행이다. 사실은 공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문과를 나왔으니까 무슨 아 그래도 미국 가겠다 생각해. 이모한테 장문에 편지 써가지고 그때 제가 여의도에서 가요를 했는데 아, 그때로 치면 돈을 진짜 잘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80년대 말에 막 한 달에 70만 원씩 벌면 어 이게 막 그 돈이 막 이렇게 많이 벌렸어요. 그래서 잘 가르쳤나는 모르겠는데 벌어가지고 이모한테 장문에 편지 써서 미국을 간다. 너 나한테 돈이 있다. 뭐 학교에 다녀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돈이면 내가 한 학기 등록하고 다니고 모레도 다니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앞에만 주소를 해봐. 근데 그 이모가 우리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불려가가지고 어디 갈라 그러면서 아 이구나 멀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좀만 더 있다가 가서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지금은 굉장히 뭐 자 여러분들 뭐 네팔이나 뭐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그와 관련된 책들도 보고 했었습니다. 우선 이제 쓴 시가 그럴 때 쓴 시가 이제 야크의 꿈이라는 시였습니다. 야크의 꿈. 나는 첩첩이 우랄 산맥의 야크였다가 첩첩이 도랑의 바람이었다가 첩첩이 화장터 위의 구름이었다가 첩첩이 애비를 버리고 떠나기도 하였다. 또 첩첩이 천장의 독수리였다가 첩첩이 한 꽃나무이기도 했다. 첩첩이 떠나는 한 여자였으며 한 남자이기도 하였다. 내 발길은 더러 허공의 길마저도 밟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저 절벽의 길을 걸어 첩첩한 발바닥의 무늬로 첩첩이 집으로 가는 길이었으며 첩첩이 집을 떠나는 길이었다. 그럼 그렇게 조숙하고 조용하냐. 자기 친구 만나서 갔어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때 거기 살면서 평택시내를 해서 평택시내가 얼마나 먼데 거기까지 가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깝다 해서 평택도 가서 한번 받는 그날 딱 본 순간에 제가 속으로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별 생각이 없었던 거 그냥 친구가 소개시켜주니까 만나서 만났다고 전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앞에 가서 이제 기다려요. 한 번은 기다리다가 새벽 한 2시, 3시가 됐는데 안 와갖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버스도 없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 뭐 일이 있어서 딴 데 가서 그것도 모르고 그때 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또 전화 잘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태도가 그렇게 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막에서 주막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도 저는 뭐 술을 잘 마시는 근데 저는 이제 술을 잘 마시는데 대신에 주사가 없어요. 술 먹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거나 남을 귀찮게 하는 게 없어가지고 많은 술꾼들이 저를 좋아해요. 신들이 저번 주 일요일에는 친구들이 몇 명 왔는데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옛날에 김여일이 뭐 이런 친구들 술이 떡이 돼서 와갖고 어떻게 봄이 와서 그런데 그 저번 주에는 그 형도 여기 왔다 하더라고 정병근 이 형 새벽에 일요일 날 새벽에 택시 타고 와갖고
술 하루 종일 마시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고 오지 말아야지. 근데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고 아무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너는 좀 낫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야. 이것들이 오면은 하는 거 보면 뭐 한 스테반이 막 이혼했고 막 그렇게 술을 먹으면 저는 이렇게 쫙 먹고 2시도 3시까지 계속 먹고 딱 끝나면 저는 끝나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둘이 오면 이렇게 저랑 마시면 이렇게 먹다 한 사람은 심점에 좀 눕고 보다 한 시간 좀 회복해서 또 일어나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2박 3일씩 먹고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우대식은 양호한 편이에요. 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창 이제 술 먹고 같이들 어울릴 때 인사동에서 술 먹기 시작하면 쫙 먹으면 저는 이제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시든 3시든 전 돌아가. 나 이제 근데 안 돌아가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걔 직장도 부럽고 야 저거 어떻게 이렇게 야 나는 왜 돌아가야 되고 쟤들은 남아서 계속 먹을 수 있을까. 근데 한참을 지나서 보니까 아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좀 건강을 덜 상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뭐 한때 막 많이 마실 때는 여기서 술 마시다가 새벽에 내려와서 사우나와서 씻고 그냥 출근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서울에 잘 안 가려고 술을 먹어봐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집사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처음에는 막 그렇게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뭐 술 먹고 뭐 새벽에 들어오는 건 다 반사하고 밤만 되면 그냥 집에 나가서 갔다 오려고 한 서울시장 걸 다니는 거. 근데 이제 집사람 어느 날 속이 안 좋다고 위 내시경을 한번 찍어보라고. 근데 거기 찍었는데 이제 결과물은 같이 갔더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스크래치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성이라고. 왜 술은 내가 먹었는데 지가 위장에 스크래치가 돼.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고생했어요 집사람이 고치냐고. 그래서 이제 승현 씨가 정말 이런 집사람이 모를 거예요. 자기 때문에 썼는데 빗살무늬 상처에 대한 보고서는 자 아내의 가슴에서 못자국 두 개와 일곱 개의 선명한 선이 발견되었다. 못자국 두 개의 출처는 내 분명히 알거니 빗살무늬 상처는 진정 알지 못한다. 말도 없이 집을 나가 해변에서 보낸 나날들의 기록인가 생각해보았다. 혹 주막에서 보낸 내 생을 1, 2년 단위로 가슴 깊이 간직한 탓이라고도 생각해보았다. 매일매일 생의 싸움터를 헤매인 것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왜 저의 가슴에 저토록 선명한 상처의 보고서가 남아있는가. 나 바다에서 죽음을 꿈꿨을 때 그는 지상에서 죽어갔고. 조금은 어렵듯한 이제 그 세계로 아마 제가 작업을 아마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 바람인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막 형상화에 집중하는 편이다 보니까 괴리가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과 형상화 사이에. 그래서 그건 이제 제 몫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허준의 책을 쭉 읽다가 그 편지 허준이 워낙 서재들하고 친했는데 거기 한 구절을 보고 너무 놀랬그 어떤 혁명의 기록을 가득 찬 그 허준이 그 친구에게 서자인 아주 그때 당시로 보면 사회적으로 미미했던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 그러면 그 마지막 시 그
그 앞에다 뭐냐면 정막 동병객 이렇게 붙입니다. 어? 정막한 같은 병을 앓는 친구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시작을 하는 우리들이 그야말로 그 정막한 병을 앓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저도 사실은 정막이라는 같은 병을 앓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늘 이렇게 뭔가에 떠밀리고 또 어디론가 가야 된다는 강박들이 있고 또 뭔가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근데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방이라는 시를 읽고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병을 앓는 정막한 나그네에게. 처참한 사람들, 레미제라블 꼭 기다려줘. 맑은 겨울날 낙달이 뜨면 잊지 않고 찾아갈 거야. 콧바람을 흥흥 불어대는 당나귀의 허밍을 들을 거야. 그때 우리는 국경을 넘어 눈길을 걸어가자. 낡은 신발은 젖어 발이 부르트겠지. 괜찮아. 죽음이란 늘 평균율로 우리를 위협하지. 지금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지. 괜찮아. 우리는 맹목의 종언을 맞이하겠지. 기다려달라는 말 조금은 촌스럽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말. 눈길을 걷다 보면 연기가 오르는 집이 한 채 보일 거야. 감자를 쪄서 나누자. 너에게 보랏빛 모자를 씌워주겠다. 눈물에 무늬로 짠 쇼를 어깨에 걸쳐주겠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레미제라블. 입김을 후후 불어대며 부르는 노래. 여자였으며 남자였던 그대의 노래소리를 오래도록 듣겠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